블박차는 좁은 길에서 큰 길로 우회전할 겁니다. 근데 4차로에 주차된 차들이 쭉 있어서 4차로 들어가기가 좀 만만치 않아요. 그래서 차들 오나오나 살피면서 3차로와 4차로 물고 들어가려고 하던 중입니다. 근데 저 뒤에서 차한 대가 올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? 보시죠. 자, 여기서 저 뒤에 차한대 오죠? 4차로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3차로 쪽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, 아! 고사에 껴 들어왔네요. 에이,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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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참, 이 4차로에 차들 때문에 바로 꺾지는 못하고 좀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, 그 뒤로 4차로 좁은 공간으로 껴 들어온 차. 그래서, 으아! 으흐흐흐. 그림을 볼까요? 내가 여기서 요 주차된 차들 때문에요.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기 어려워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로 끼어 들어온 거예요. 그리고 차 사고는 이렇게 됐습니다. 지금 내가 3, 4초로 물고 들어가려는데 요 차가 요 공간으로. 헤이 참나. 다른 사진? 네, 이렇게. 이렇게.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요. 같은 보험사입니다. 70대 30 얘기한대요. 내가 뭘 잘못했나요? 아니, 오른쪽 공간을 뒀잖아요. 오른쪽 공간을 두면 안 되죠. 그러면서 30번 잘못이 있답니다. 과연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? 제가 여성 운전자라고 저를 갖다 좀 이렇게 얕보는 거 아닐까요? 또는 같은 보험사라서 양쪽에다 다 할증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? 어떻습니까? 이 사고에 대해서 과실 비율. 70대 30은 받아들이자. 아니다. 뒤차 100% 잘못이다. 투표 시작. 저기는 깜빡이가 의미가 없죠. 어차피 좌회전이 안 되니까. 예,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깜빡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. 좌회전할 수 있는 곳이면은 아, 저 차가 아, 좌회전하려나 보다 이렇게 해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저기는 좌회전이 안 되는 곳이죠. 70대 30은 받아들이자가 22%, 뒤차 100% 잘못이다가 78%입니다. 뒤에서 자동차는 들어오기 힘들지만 공간이 있었죠. 이 공간으로. 요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어요. 조그만 거. 뭘까요? 오토바이. 자전거. 뭔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, 원래는 오른쪽 끝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, 그럼 요차 때문에 안 되죠. 그래서 여유 공간을 둔 거예요. 근데 여기에 오토바이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. 자전거 들어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마지막에 꺾기 전에 한번더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. 그 아쉬움. 한 20%, 30% 볼수 있겠죠. 마음은 뒤에서 새치기 하려는 뒤차 잘못. 100% 보고 싶습니다. 그러나 법원에 가면 오른쪽 공간을 두었던 점에 대해서 일부 아쉬움 한 20에서 30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요 공간, 그리고 너무 바짝 붙으면 뒷바퀴 걸려요. 인도턱에. 그 공간을 둘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그 공간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꺾기 전에 한번더 확인했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. 그게 만만치는 않은데요. 이런 사고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꺾기 전에 한번더 확인하십시오.